안녕하세요. 송준 아빠입니다. 지금 제 손에 보이시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아는 고추입니다. 지금 고추가 아주 크죠? 제 손보다 더큰것 같아요. 자, 보십시오. 지금 빨갛게 지금 익고 있습니다. 아직 안 익은 것도 있고요. 자, 이게 지금 고추밭이에요. 고추를 많이 심으셨네요, 지금. 여기 주인분한테 찍어도 되냐고 허락받고 찍은 거니까. 예, 한번 보십시오. 자. 고추 농사가 잘 됐어요, 지금. 오늘 가물었는데 어떻게 물을 잘 주셨나 봅니다. 이게 아래가 수로가 있어가지고 물을 무엇이냐, 펌프로 뿌린 것 같아요. 자, 고추는 제가 고추 효능으로는 눈 건강이 좋다고 알고 있거든요. 또 우리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때 고추를 또 먹으면 또 스트레스도 풀린답니다. 또그 밖에도 효능이 있으니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매운맛을 내는 대표적인 식재료인 고추는요, 종류에 따라 매운 정도가 각기 다르답니다.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단맛을 갖고 있고요. 매운맛과 단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식재료죠. 자기도 좋아하죠? 고추 없으면 밥안 먹습니다. 네. 이 고추의 매운맛인 캡사이신에는요, 발암 억제 및 항암 효과가 있고요. 체지방을 연소시키고 발열을 촉진해서요,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 고추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중 몇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당조고추라고 들어보셨어요? 당조 고추요? 네. 예,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이 당조고추는요, 연두빛이 돌고 크기가 일반 고추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크다고 합니다. 지금 이 고추보다 훨씬 큰 거죠. 아, 이거보다 커요? 네. 이것도 엄청 큰데. 예, 이 당조고추는요, 혈당 조절 효과가 있고요. 아삭한 식감이 오이고추를 연상시키는데 맵지도 않아가지고 파프리카하고도 비슷하고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고요.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율을 저하시킨답니다. 이 좋죠, 당도고추. 당도고추 한번 보고 싶네요. 저는 못 봤어요. 아마 어디선가 보긴 봤을 겁니다. 그럼 아삭이 고추는 보셨어요? 아, 그럼요. 아삭이 고추는 많이 봤습니다. 네, 이 아삭이 고추는요, 지금 보이는 풋고추의 계량종이래요. 아삭아삭 씹히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육이 두껍고 수분이 많고 맵지 않고 피망 대신 사용이 가능하고 피클로도 많이 활용한답니다. 오이 아니 그 고추 피클 어디선가 봤습니다, 저도. 그리고 우리 식구들이 제일 잘 먹는 고추가 있는데 꽈리 고추입니다. 이 표면이 꽈리처럼 쭈글쭈글한 고추, 꽈리고추는 많이 보셨죠? 많이도 먹기도 하고 보기도 했습니다. 네, 이 꽈리고추가요, 매운맛은 적은 반면에 부드럽고 연한 식감이 있는 게 특징인데, 눈에 좋은 카로틴을 다량 함유하고 있답니다. 꽈리고추가 눈에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꽈리고추가 눈에 좋네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찍고 있는 이 고추, 청양고추입니다. 청양고추. 예. 네. 이 청양고추는 매운맛이 강하고 외국 매운고추에 비해 캡사이신 양은 적지만 단맛이 두 배로 높답니다. 매운맛과 단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고 비타민이 풍부해서 또그 피로회복에도 좋고 눈에도 좋다 합니다. 자, 여기 이렇게 저렇게 그 고추를 많이 알아봤는데요. 이그 고추는 그 어느 나라에서 온줄 알아요? 고추라, 뭐 중국이나 인도 아닙니까? 아닙니다. 고추는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온 겁니다. 아, 일본에서. 그래서 옛날에는 기록에도 외계자라고 했답니다. 고추라고 안 하고.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로 그 17세기경에 들어온 걸로 추측된답니다. 그렇군요. 네. 일본에서 왔군요. 예. 이 조선시대에는 고추를 고초라고도 했다고 합니다. 이 고추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캡사이신 성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캡사이신이 기름의 산패도 막아주고 젖산균의 발육을 돕는 기능을 많이 한답니다. 그리고 이 고추를 민간요법에서는요, 감기에 걸렸을 때 고추감주라고 해서 감주에 고춧가루를 타서 마시기도 하고, 봤죠? 이거 옛날에 많이. 감기 걸렸을 때 술에 고춧가루 타먹는 거. 예, 드라마에서 봤습니다. 네. 더러는 소주에도 많이 타먹기도 하고, 이렇게 나와 있답니다, 실제로. 아, 진짜로 그게 효능이 있을까요? 네, 민간요법으로는 내내 그렇게 해갖고 효과를 보신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런 분이 없는데, 예전에는
약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해서 감기 걸렸을 때 드셨다고 합니다. 재밌죠? 아, 저는 그냥 우습게, 네. 우습게 소리로 한 소리인 줄 알았더니. 네, 저는 그냥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근데 네. 실제로 찾아보니까 기록이 있더라고요. 또 한방에서는 고추 열매를 본초 또는 당신이라고 한답니다. 열매를 달인물에다가 이 고추를 달인물이요. 동상에 걸린 곳을 씻어서 동상 치료나 예방에도 썼고요. 고춧가루를 신발이나 양발 안에 넣어갖고 피가 잘 통하게 해서 신경통이나 근육통의 치료제로도 썼답니다. 저 옛날에 그 고춧가루를 신발에 넣는 걸 봤습니다. 실제로. 저희 할머니가 그렇게 넣었어요. 그럼 동상이 그러면 사라진다고요? 아니요. 그 신발이나 양발 안에 넣는 것은 신경통이나 근육통의 치료제였답니다. 아, 진짜 특이하네요. 네. 한방에서 실제로 그렇게 했답니다. 동상 걸린 데는 고추를 끓인 물에다가 담그고 있으면 된답니다. 아, 네. 그것도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네. 좀 쉽죠. 네. 네. 그리고 고추하면 좀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옛날에. 고추요? 네. 아들 난다는 거? 예, 그렇죠. 고추는 흔히 남자를 상징하는 것으로 옛날에 고추하고 숯을 새끼에 꼬아갖고 대문에 걸어두었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면, 그렇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렇게도 알리기도 했답니다. 고추로 아들을 태어났다고. 네. 그럼 고추 효능에 대해서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많지만. 네. 첫 번째로는 항암작용이 있는데요. 그 녹색 식물의 대표적인 성분이 베타카로틴이 되겠어요. 이 그 녹색이 예, 녹색이죠 지금. 예. 예. 이는 의학적으로도 많이 언급될 정도로 암을 억제함에 있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답니다. 매운 고추를 드시지 않더라도 푸른 채소를 드시면 항암 작용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고추를 먹으면 항암 작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암에 안 걸리시려면 채소를 많이 먹으라고 그런 소리가 있군요. 예, 예. 그렇죠. 또 이 고추는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좋아요. 이 고추가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고추는 저칼로리 식품이랍니다. 게다가 포만감 또한 좋고요. 또 이 고추의 캡사이신 성분은 지방을 태움에 있어서 도움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 고추를 먹으면 몸에서 열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좋고 체중 감량에 아주 아주 좋은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고추를 예전에 썰기만 해도 손이 매웠어요. 그 매운 성분 때문에 그런가 봐요. 또 세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눈 건강에 좋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 고추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그 비타민도 많고 베타카로틴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야맹증 및 눈의 피로를 개선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아까 우리가 고춧가루를 타서 감기 약으로 먹었다고 했잖아요. 이 고추가 감기 예방에는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고추 효능 중 감기 예방에 있는 이유는요. 비타민 A하고 C가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 때문에 고추가 감기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된답니다. 그래서 고추를 먹으면 감기가 안 걸린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겨울에 감기를 잘 안 걸린가 보다. 아니, 그 없는 소리가 아니었네. 고춧가루, 네. 고춧가루를 먹으면 감기가 떨어진다는 게 없는 소리가 네. 아니네요. 거기에 비타민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요즘은 더 좋은 약이 있지만 예전에는 그 뭐 없었으니까 이제 민간요법을 사용한 거죠. 네. 약이 급할 때는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는 거죠. 네. 또 스트레스하고 피로회복에도 좋습니다. 그 예전에 TV를 보면 매운 것을 먹고 스트레스를 푼다고 그렇게도 나와 있잖아요. 지금도 많이 저기 뭐 먹방 네. 같은 데 보면은 매운 거, 뭐, 스트레스 먹은 먹방, 뭐, 예, 그렇게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 자연스럽게 고추의 매운맛을 즐길 줄 안대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고추 효능으로 갖고 있는 캡사이신 성분이 뇌를 자극해서 자연 진통제인 엔돌핀을 분비하게 한대요. 그래서 중독이 있군요. 네. 근데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엔돌핀은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된대요. 기분 좋게 하고요. 네, 그래서 매운 거 먹고 스트레스 푼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이 있죠. 예. 실제로도 있고 또 비타민 C가 풍부해서 항산화 효과와 더불어 피로 회복에도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그런데 이 고추를 먹을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 네. 고추에는 특히 청양고추 얘는 캡사이신의 영향으로 매운맛이 강한데요. 이 매운맛의 영향으로 그 과다 섭취 시 위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는 부작용이 따르게 된대요.
그래서 이염, 이계양을 유발할 수 있으며 간 기능 저하도 올 수 있으니까 매운맛은 적당히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이제 속이 좀 이염이 좀 있는데 네. 근데 꼭 이염이 또 생기려고 그런가 또 땡겨요. 먹고 나서 이제 속이 쓰려가지고 이제 그렇죠. 고생을 하고 또 좋아지면 또 먹고 하잖아요. 중독이 있다니까요. 네. 고추는 중독이 너무 심해요. 또 이 고추를 고를 때는요. 껍질은 두꺼우면서 씨가 적게 들어간 것이 굉장히 좋대요. 하얗고 곰팡이가 핀 것은 좋지 않고 만약 아주 매운 것을 먹으면 피부에 반점 같은 것도 생긴다고 합니다. 너무 매운 것을 먹으면. 너무 매운 거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예전에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뭐 매운 음식 먹고 병원에 입원한 걸 봤어요. 하루 만에. 그 정도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위가 많이 상할 수도 있으니까 평소에 위궤양이나 십이지향 궤양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많이 먹지 않는 것을 권하고요. 되도록 자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쪽으로 좀 많이 안 좋으면 좀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문제가 또 땡겨서 먹는 게 또 예, 예. 땡기니까 그게 문제죠 뭐. 그렇죠 그렇죠. 또 아프면 더 먹고 예. 싶어요. 네. 예전에 그 어떤 분이 그 평생 위장병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3년 묵은 고추장 있죠. 네. 이 고추장의 주재료 농이 고추 아니에요. 그렇죠. 그 3년 묵은 고추장은 약고추장이 된답니다. 그것을 물에다 타먹고 평생 괴롭던 그 위장병을 낳았다고 하신 분들이 저를 있는 걸 봤어요. 아, 고추장을요? 그래서, 네. 고추장 먹으면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그거 네, 먹고 나서. 안 좋을 것 같은데, 예. 평생 그걸로 고생했는데, 먹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 그 약고추장이 돼가지고 효과를 보셨답니다. 아, 이것도 한번 기구리에서 어차피 밀가의 번전이니까, 여기 한번 고추장 3년 된 거 있으면 한번 드셔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시중에 파는 건 아닙니다. 담아야 된대요, 담아야. 네, 예. 3년 먹는 고추장이에요. 오래 먹을수록 좋은 거죠? 그렇죠. 발효가 되니까. 네. 자, 이상 고추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고추가 참 탐스럽게 열렸네요. 몇 개 따가고 싶지만 저의 게 아니라서 손 대지 않겠습니다. 이파리를 좀 따가고 싶어요.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네. 사실 고추잎도 되게 맛있는데. 엄청 맛있어요. 네. 오늘 또 좋은 하루 보내시고 건강하게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